저거는 갓 알고리즘에 갈 수가 없어. 알겠죠? 갓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두뇌야. 그러니까 저걸 다른 말로 하면 제법이 개공이야. 제법이 눈에 뵈는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까지도 제법에 들어가. 그렇겠죠? 이 시간과 모든 공간까지도 제법이 공이 되는 거예요. 공. 공이 되는 거예요. 제법이. 그러니까 무정이나 유정이든 사물이든 공간이든 수소든 원소든 118가지 원소든 그저 내가 한마디 말하면은 전부 공으로 돌아가 버려요. 전부 말을 들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법이 개공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이것은 여러분들은 이 말을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법이 개공이라는 게 뭐냐? 희노애락 애호욕 이 일곱 가지가 여러분들이 감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감성은 여러분들이 기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 마음은 그거는 기쁨 그 자체는 내가 아니야. 슬픔도 내가 아니에요. 고통도 내가 아니야. 그럼 나는 어디 있을까? 나라는 것은 그 현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슬픔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행복으로 나타나고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거는 대상일 뿐이지. 나라는 것은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어떤 것에도 나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오히려 여러분 개개인이 그걸 바라볼 뿐이야.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나라 말이야.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화는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가아가 아니다 말이야. 가아는 희노애락 애호욕정을 다 느껴. 근데 여러분의 진화는 안에 있어 없어요? 숨어 있죠? 그러면 이 진화가 가아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가난에 찌들리고 자존심 상하고 염치가 없고 막 이런 것은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내가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알면 여러분들은 완전 해탈로 들어가 버려요. 그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이나 즐거움은 진짜 여러분이 아니야. 가짜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세요? 약이 새겨나거나 염 선고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체는 아니 색깔로 눈에 보이거나 소리로 들은 걸 자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신행사도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절대 진실 아닌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와서 나한테 막 욕을 하잖아. 그럼 내가 화가 나. 그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무슨지 알죠? 가짜 내야. 진짜 나는 너무 아름답고 순수해요. 근데 겉에 나타나는 거는 가짜 나야. 근데 그 가짜 나가 낸 줄로 알고 있으면 지혜가 되는 거야. 업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짜 나로 봐버리면 속이 터질 일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저 사람 욕을 욕에 내가 흔들리면 그 가짜 나한테 진화가 쏘가버리는 거예요. 응? 이 가짜 나한테 진화가 먹혀버리는 거예요. 가한테. 그렇겠죠? 응, 이 가짜 나한테 이 속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다, 경제 어렵다 막 이래서 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 지켜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그 내가 여기에 내 쪼달림에 내가 카드를 오늘까지 못 막으면 경매가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야, 흑행이라는 내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가를 진화가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경매하는 사람이 올 거야. 그러면 집달래가 올 거야. 책상을 싣고 가, 냉장고를 싣고 갈 거야. 뭐 그러면 우리 애들이 달라들 거야.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지. 그게 전부 소설을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일을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있어. 그게 진화야. 진화. 거기서 울고불고 집달래하고 싸우고 하는 이게 가짜 나야. 맞아 맞아. 진화. 아니 진화는 손상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진화의 자존심 손상이 있나? 없어요. 창피 있나? 없어요. 진화는. 알겠죠? 그 여러분들이 그 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야. 이게 진짜 난 줄 알아요. 가짜네. 가가. 알았죠? 자존심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자존심. 알겠죠? 응. 그러니까 진화는 말이야. 진짜 나는 말이야. 막히는 것이 없어요. 여여해. 여여. 나는 어떠한 것에도 끄달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진화를 숨겨놓고 가짜에 속아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시간 지나고 나면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게 한심스러운 거야. 그때 내 뭐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랬을까? 친구한테 가서 악수 한번 하면 그만인데 나이 들어보면 그게 내가 왜 그 남자한테 못 잊어가지고 뭐 그 남자가 날 다른 여자한테 남자한테 가니까 죽으려고 수면제를 사서 다니고 그 내가 참 미쳤네 진짜.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야 그건 가야 진짜 나는 그게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정신체로 보면 진짜 나는 마음속에 숨어있어요.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가짜 나에게 끄달리지 않는 것이 도인이야. 진화는 어딘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노하는 일이 없어. 여여해. 막힘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억짜리 수표를 줬는데 그게 있는 줄 모르고 가난에 찌달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엄마 내가 이거 왜 이래 막 이러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뭐 쫓겨나는데 아이고 그거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달동네에 가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몇 천억짜리 수표를 호주머니에 안 넣고 있는 사람이 없어. 이제 이해가죠? 그 진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준 수표가 천억짜리가 호주머니에 있네. 그것도 모르고 월세방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천억짜리 아버지가 그냥 야 이거 너 어려울 때 쓰라고 줬는데 그게 천억짜리 수표가 들어있어. 무슨지 이해가죠? 그게 천억짜리 수표가 진화야. 여러분들의 진짜 나는 누구로부터도 훼손당하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손상되지 않고 언제나 여유하단 말이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